아이, 걷어볼까? 지렁이 떨어진 거 아니야? 아이, 여기 처음 와봐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대장알.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한강 하류 쪽으로 낚시를 때리러 가고 있는데요. 아, 역시 계절의 여왕 가을답습니다. 단풍이 여기저기 멋지구리하게 들었죠. 암튼 지금 조금 전에 동호대교를 지나지나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요. 아, 제 목적지는 도착하시면 아시겠지만 암튼 갈 길이 머니까 빨랑빨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쥐. 자, 저는 지금 한강 하류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강 상류 쪽에서 망댕이 새끼를 잡았었거든요. 그럼 과연 하류 쪽에서는 망댕이가 있을지 없을지, 드글드글 할지 아니면 생판 없을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저 건너편이 아마 상암 하늘공원일걸요? 딱 눈치 까셨죠? 자, 미끼는요, 얼마 전에 동해바다에서 쓰다가 남은 우리 갯지랭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죠? 일단 밑걸림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모래 밭인 것 같습니다. 수초도 없는 것 같고요. 와, 여기 물살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냥 던지자마자 싹 훑고 내려가는데. 와, 이거 추를 무거운 거를 써야 되나? 아, 이게 뭐야?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이씨. 아, 여기 비둘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먹을 게 뭐가 있나? 아, 점점 제 쪽으로 오는데요? 저리 안 가? 저리 가, 씨. 어? 점점 이쪽으로 오는데? 어이씨, 오지 마! 아, 여기는 서해바다랑 조금 가까워갖고 던지면 입질이 뭔가 바로바로 올 줄 알았더만 전혀 아니네요. 아,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아, 너무 조용한데? 아무래도 망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 쭉 보니까 주로 개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개그물에다가 미끼 달아서 던지시던데. 아이씨, 나만 뭐야. 뭘 잡겠다고. 아이씨,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좀 전에 살짝 입질이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 아가미 새끼는 아닌 것 같고 도그 새끼 같습니다. 도그 새끼가 어디냐. 아무거나 불어라. 일렉트로닉 바이시클을 타고 1시간 반이나 달려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 아이, 걷어볼까? 지렁이 떨어진 거 아니야? 아이, 여기 처음 와봐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대장알. 아이, 그대로네. 에이씨. 와, 유람선 지나갑니다, 유람선. 와, 엄청 큰데? 2시간 동안 죽 때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씨, 불행.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아무튼 그냥 여기서 낚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바다에서 만나요. 안녕. 아, 또 언제 집에 가냐. 아이고, 어려. 아이고, 죽겠다.